우리 지역의 이웃들과 명사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애정 듬뿍 담은 인터뷰, 당신을 만나는 시간, 인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포항 출신의 유쾌한 트로트 가수와 함께합니다. 어이고, 벌써부터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마아성애라입니다. 어차피 갈 바에는 깊은 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실 이 겉모습만 봐서는요. 그렇죠. 트로트 가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힙합 가수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 컨셉이 그런 건가요? 네, 컨셉이 그렇고 예. 개인적으로 좀 선글라스 좀 벗고 예.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아, 그러게요. 지금 네. 방송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눈이 맞죠? 괜찮죠? 생각보다 눈이 작지 않아요. 안경을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을 때는 네네네. 뭔가 이제 힙합스러운 느낌도 많이 났는데 선글라스를 딱 벗고 나니까 굉장히 선하고 순하고 귀엽네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예. 굉장히 좀 무섭다. 포스가 너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글라스 딱 벗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네네. 중에서 어머님들은 나훈아 씨?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도 같아요. 아, 전 굉장히 닮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예.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 뭐 네. 성대모사나 표정모사나 이런 게 될까요? 성대모사는 안 돼요. 예. 네. 근데 표정이 많이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카메라가 때 줌이 쫙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예. 네. 울지 마! 요런 게 약간 닮았다고 하는데, 예. 네. 오늘 잘 안 되네요. 아니, 한 번 더 시작. 울지 마! 아,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게 좀 닮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포항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포항에서 더불어서 경북 지역, 우리 방송 지역에서 대단히 또 뭐 공연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그만큼 좀 내려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도 들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그렇죠. 좀 남다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항상 고향은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정겹고 반갑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되게 편해요. 근데 항상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향이다 보니까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마아성 씨가 별명이 참 많아요. 보니까 트로트계의 도끼, 도끼요? 2년째 예능 원석, 네. 트로트계 이단아 뭐 등등등 있는데 네. 본인이 들어본 별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혹은 아끼는 별명이 있어요? 예능 원석이라는 그 단어가 예. 제 기억에 남고 별명이 그리고 왜냐면 예능 원석이라는 그 단어가 가공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가공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예능 원석으로 2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아, 네. 제대로 된 가공사를 아직 못 만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능 원석이 아니라 별명이 2년째 예능 원석이군요. 네, 예, 그렇게 그러게요. 별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로트 가수들하고는 많이 비주얼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트로트 가수 하면 반짝이 혹은 네. 뭐 쫙배 입은 수트? 이런 느낌이 갖기 마련인데 뭔가 이제 목걸이에 힙합 바지에 이런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시도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입는 복장이 힙합 복장인데 제가 또 달리는 프로그램 S본부에서 거기서 이제 유재석 형님과 하하 형님이 이런 컨셉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컨셉으로 나가고 있고 또 저 기라사 같은 선배님 많잖아요. 전부 다 슈트 입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선배님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다른 컨셉으로 가면 그 선배님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힙합 컨셉입니다. 네. 저 이 컨셉으로 인해서 그 젊은 분들이 저를 보고 어? 저 컨셉 뭐지? 저 뭐지? 하고 트로트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컨셉을 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힙합의 네. 컨셉을 갖고 있는 트로트 가수가 멋지게 한국적 노래를 뽑아낼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요.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공연에 처음에 제 노래 깊은 정을 부를 때는 다들 멍 때리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전통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뭐 아미세나 뭐 이렇게 내 나이 같아서 부르다 보면 어른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새롭다. 그래도 또 기억을 또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 제 별명이 또 털보 가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털보가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힙합 컨셉으로 하지만 음악은 이제 정통 트롯을 또 네, 추구하고 그렇죠. 정통 트롯으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잘 감이 안 와요. 정통 트롯을 우리 마하성 씨가 부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네네네. 감이 잘 안 오는데 짧게 한번 네. 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짧게. 근데 지금 제가 목이 안 풀려서 예. 해볼까요, 한번? I'm insane. I'm insane. 새가 나를 울린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성격이 굉장히 크죠? 맞네요.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예, 그 어떤 분들은 네. 힙합 하려다가 트로트로 전향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왜 트로트가 좋았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 갔습니다. 트로트를 배우겠다고. 근데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제가 남양열차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목소리가 트로트 같은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좀 전향하게 됐습니다. 예. 네.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행복하죠? 오히려 정말 행복합니다. 예. 네, 저한테서는 진짜 행복이죠. 그러게요. 이게 노래를 짧게지만 네. 할적마다 눈이 반짝반짝이는 게 아 이분이 정말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야말로. 예, SNS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이 이봐요 아가씨. 네 그렇죠. 예, 곡 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곡은 제가 장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댄스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상에서 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힙노트라고 힙합과 트로트가 합쳤다 힙노트다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힙합 더하기 트로트 해서 힙노트, 힙노트. 네. 그럼 그 젊음과 이게 약간 그 합친 그런 느낌. 오, 그러면 네. 그 힙노트의 느낌에 이봐요 아가씨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봐요 아가씨. 예. 이봐요 아가씨 나 취했다고요. 예 이렇게. 오. 임팩트 있는 노래입니다. 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잘 안 나와서 예. 잘하고 있나요? 제가? 아이 좋습니다. 예. 아이 좋았습니다. 이런 인터뷰도 처음이라서 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 왜 아니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관객들이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 사방팔방 스튜디오니까 왜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지금. 예. 예 약간 좀 위축이 되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까불랑거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예능의 원석이기 전에 네. 트로트 싱어송라이터예요. 굉장히 또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네. 또 많이 만들려 내기도 했죠. 작사 작곡을 직접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배우진 않았고 트로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감적으로 이제 길거리에 걷다가 생각날 때 적거나 녹음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난 곡이 또 MC 호조의 너뿐도 있고 그리고 뭐 나는요라는 노래도 있고 퐁당퐁당도 있고 그러니까 저 노래가 아니고 다른 가수분한테 드리죠. 네 이제 트로트 곡들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네. 노래를 하는 것과 네. 또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는 재미는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저 음악을 만들 때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 앞에 그 과정들이 되게 힘든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썼다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희열은 직접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이제 신곡도 나왔고요. 네네네. 이제 뭔가 계속해서 바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계획이나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우리 아성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음악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예, 방송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또 다른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방송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음악도 좋아하지만 방송을 진짜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제 예능 활동이나 또 이제 방송 활동이나 또 음악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네. 예. 지금 대구 경북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마하성 씨를 사방팔방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네네.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을까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예.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좀 아쉬운가 봐요.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예. 이제 시작인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특이한 컨셉일 거예요.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외하고, 이게, 아,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제 자랑이지만 진국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깊은 정을 팍팍 들을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독특하다는 건 네.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엔 남다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성 씨와 있어 보니까 네. 아, 이분 남다른 우리 지역의 가수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좀 자주 오셔서 네네. 우리 지역민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좀 앞으로도 많이 즐겁게 그리고 네. 본인도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우리 힘노트 끝까지 힘노트.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